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매장 세우는 것을 에너지 코어하고 이제 수호를 뽑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맞아야 뽑는 건데. 아, 거의 300은 줘야 되네. 많이 뽑으려면.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득이 별로 없네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산이 맞네요. 에너지 코어. 300까지 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세를 올리도록 하죠. 잠시 대기, 잠시 대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잠시 대기. 몇 개죠? 132개. 더 삽니다. 더 계속 삽니다. 저희는 하나 뽑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개는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어, 300개짜리다. 와, 넘사벽이네. 큰일 났네. 몇 개죠? 200개. 5개 뽑을 수 있네. 제가 다 사겠습니다. 다 사겠습니다. 우리 299에 울린 사람들 것도 좀 사주고. 아래 거 300부터 좀 사주겠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씩 팔고 싶었었으니까는. 오케이. 자, 계산 좀 해봐야 돼. 4443인가? 400개 필요할 것 같은데? 4433. 몇 개 필요하지? 108개. 아, 어, 239만 개꿀 하나 사주고요. 몇 개 필요해? 104개? 104개를 사줍니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 뽑기 들어갈 건데. 자, 자. 일단은 후보를 정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레 슈즈의 가격. 기다려보십시오. 메모장에 잠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슈즈 1.3. 1.35라고 대충 적어 놓고. 글러브. 아, 블러브 막. 오케이. 파이레 슈즈 글러브는 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아이템 케이프. 아, 케이프 사는 걸로 하고요. 케이프. 자, 다음 오브 앱솔랩스 시프 글러브. 시프 글러브. 시프 슈즈. 시프 케이프. 케이프 글러브는 일단, 케이프 슈즈는 일단 생각만 해보고. 1.3 초반이니까. 앱솔랩스 나이트 글러브. 나이트 글러브 매물 아주 좋습니다. 나이트 글러브. 다음 매물 나이트 슈즈. 나이트 슈즈 괜찮고요. 나이트 케이프. 아, 케이프는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300씩 사가지고 창조선에 만들 순 없으니까. 메이즈 케이프 1.3은 좀 패스해주고. 1.3도 메이즈 글러브. 아, 메이지 글러브 괜찮네요. 다음은 파이렛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렛, 글러브, 케이프, 슈즈. 아, 다 좋아요. 파이렛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개 뽑을 수 있겠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교환. 8개만 교환을 해주십니다. 2개 더 나니까. 코인샵, 우리는 뭘 정했습니까? 파이렛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렛, 글러브, 파이렛, 슈즈, 파이제, 케이프. 자, 추업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봅니다. 어, 뭐야? 케이프 샀는데 케이프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군요. 추업. 아, 하나 더 장갑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렛, 글러브. 아, 오케이. 하나는 아쉽지만, 하나는 95짜리 하나 얻었구요. 어, 낙인석도 하나 필요할 텐데. 무기도 하나 뽑도록 해야겠군요. 낙인석. 낙인석 있을 텐데. 오케이, 낙인석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인석. 낙인. 바로, 칼, 많이 구매해줍니다. 또 필요하거든요. 무기도 3개씩 뽑아야 돼가지고. 낙인석도. 아이고, 찜 말고. 제가 또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씩 언제 사냐? 좋습니다. 또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군요. 무기가 2억대만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낙인석. 아, 여기 물량이 있군요. 또 우리 4개씩 파는 친구들을 위해서 4개짜리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도 이 느낌 알고. 하나씩 팔고 싶은데 위에 놈들이 문제니까. 몇 개죠 근데? 우리 4개 친구들부터 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시세 조작인 것처럼. 이 나쁜 놈이 얘네들 문제다. 180까지 아래 친구들 사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샀는데? 아, 무기 4개 뽑을 수 있었나요 제가? 아,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4개 친구들. 어, 4개 150만원 친구들 사줬구요. 너무 많이 샀는데? 누가 봐도 얘네 셋이 시대 조작한 걸로. 몇 개에요, 저 이제? 40, 20개? 5, 9. 11개 8 3개 오케이. 얘네 시세 조작범들. 여기가 시세 조작범들이거든요. 아주 재밌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무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앱솔랩스. 아, 오케이. 무기 그냥 검색하자. 자, 블레이드 안 사고요. 1억, 2억 선이면은 괜찮아요. 2억 선이면 팔만해. 오케이, 스태프 괜찮고요. 자, 좀 우리가, 우리는 좀 고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대. 아대 안 좋아요. 아대 안 좋아요. 너클, 너클 좋을 수도 있어. 너클. 아, 안 좋아요. 너클 안 좋아요. 2억은 받아야 돼요. 오케이, 스파일링 스태프를 먼저 사도록 하죠. 오케이. 스파일링 스태프를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스펠링 스텝. 아, 일단 교환을 해야지. 5개만 스펠링 스텝 하나 사주시고요. 추업 한번 보고. 안 나왔고. 자, 일단은 창고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가갖고요 한 번에 몰아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 뭐가 있는가. 먼지 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쓰다미안 다 모아놨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영제를 먼저 가도록 하죠. 다섯 개. 저희가 봤던 아이템이 뭐죠? 무기. 앱솔. 포럼 안 돼, 포럼 안 돼. 창조선에 나와서. 너클도 아니었는데? 아니, 살 게 없다? 당금. 아, 당금도 별로예요. 스태프만 4개 살 순 없잖아요. 스태프를 4개 사? 아, 그건 좀. 여기 있었네요. 케인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케인. 케인 하나 구매해주고요. 자, 헤이븐으로 갑니다. 아, 헤이븐은 안 해놨구나. 마을 기한사도 넣어주시고. 교환 또 해주십니다. 여섯 개. 세 개를 살 수 있으니까. 파이럿은 샀으니까. 나이트로 가봅시다, 나이트. 나이트 슈즈, 나이트 슈즈, 메이지 글러브. 나이트 슈즈, 메이지 글러브. 메이지 글러브. 나이트 슈즈. 치프 글러브. 아쉽, 아쉽. 아, 다 아쉽. 아, 다 망했네. 다 망했구요. 이동하도록 합니다. 아, 무기 하나밖에 못 뽑았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네. 아니, 10개가 필요한데? 아, 낙인석 10개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라? 어, 있네요. 아, 이게 맞네. 너무 많이 샀네? 아, 하나가 초과되네. 10개. 이거는, 케인 2개 가자. 그래,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스프도 2개 가자. 좋았습니다. 다음 아이템을 사러 가도록 하죠. 아, 수호커 두 개만 팔아줄 사람 없을라나? 두 개가 필요한데? 어, 아니네? 여섯 개가 끝이네요. 딱 맞네. 아, 좋았습니다. 딱 알맞게 샀네요. 자, 다음 아이템은 시프 글러브 샀고요. 파일을 다 샀고. 케이프, 시프 케이프. 추? 없고요. 아, 다 망했네. 시프 케이프. 시프 슈즈. 추? 아, 또 망했고요. 마지막 하나? 파일에 케이프 하나? 느낌이 좋은데? 파일에 슈즈를 살까? 케이프? 아, 시프 케이프구나, 이거는. 아,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는 또 강한 불이라는 아이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할까? 뭐 할까? 뭐 원하세요? 무기를 돌릴까? 아니면은 안전하게 파일의 케이프 쪽으로 가볼까요? 어떤 거 할까? 무기를 가자고. 그러면은 하나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저도 안 봤습니다.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뭔가 알에 잘 붙은 느낌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붙었네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위에 올인됐고요. 이것도 올인돼서 아주 깔끔한 옵션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모아서 가격 측정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일렛 케이프 1억 2천 이상에다가 우리 코어 값 조금 쳐줘야지, 그지? 나이트 케이프 안 뽑았겠죠? 안 뽑았겠지?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나이트 안 건드렸어요. 파일렛 케이프 파일렛 글러브부터 봅시다. 아, 요걸로 검색할까? 파일렛 글러브. 아, 그냥 검색하자. 힘 95짜리를 먼저 보고. 아, 노작을 먼저 팔자. 노작 1억. 아, 1억 아닌데? 1억 3천. 1억 3천 900만원. 좋았습니다. 1억 2천. 솔직히 말해서 1억 2천도 안 줬지 뭐. 340, 50에 산게 많아서. 힘 95짜리 95짜리는 한번 팔아볼만해. 기대치 있어, 있어, 있어. 95. 아, 95. 3억이 마지노선 같은데? 여기가 맥스 같은데? 3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마지노선으로. 파이렛, 케이프, 케이프, 케이프. 아, 좋아요. 아주 가격이 좋아요. 잘 팔리나? 아, 하루에 열몇 개씩 팔리는군요. 아주 좋은 가격. 좋습니다, 좋습니다. 1억 4천 5백만원에 전 더 저렴한 가격에 올릴 수 있지만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1억 4천 8백만원 저분보다 100만원 싼 가격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파일의 슈즈. 파일의 슈즈 1억 3천 1억 3천 800만원 저분보다 77만원 싼 가격. 시프슈즈. 아, 여기서부터 좀 아쉽네. 저분보다 30만원 싼 가격. 시프케이프. 아! 아, 여기서부터 좀 문제네. 1억 9,950만원. 오케이, 50만원 싼 가격. 더는 못 내리겠다. 시프글러브. 아, 좋습니다. 1억 3,800만원 80만원 싼 가격. 메이지 글러브 1억 3,900만원이니까 1억 3,900만원 100만원 싼 가격. 다음 아이템 나이트 슈즈 1억 3,900만원 100만원 싼 가격. 아주 좋습니다. 다음 아이템 스펠링 스태프. 저희가 한 180 정도에 구매를 했죠. 아, 저분보다 120만원 싼 가격. 2억 2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핀처키는 더 비싼 아이템이거든요. 핀처키 이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핀처키 2억 4천만원이지만은 2억 3,900만원은 저렴하게, 아주 좋은 가격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요걸 빼고요. 요걸 빼고 그러면 이게 합쳐지겠죠? 중급 마법사 5,500원 5,400원 이렇게 두 자리를 만들어서 이 나머지 것까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아, 추업이 뭐야? 샤머니얼 50만원? 45만원 추업이 왜 이렇게 높냐? 분노한 추억 높으면 비쌀텐데. 잠깐만요, 이거 1억대 가는거 아니야? 1억에 올려도 팔릴거 같은데. 6에 32 6에 24 1억 보다 싼 가격 9,500만원에 가자. 9,500보다 싼 가격 9,499만원. 요렇게 하면은 오늘의 템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후 뽑기를 해가지고 최고가 3억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다 했나? 다 했네요. 이렇게 장사 시세 조작 및 추후 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